근데 그게 영화보다 더 무서운 건 배경 지식을 위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더라고. 맞아요, 실제. 근데 막 의자가 떠다니고 사람이 들리는 모습과 다 찍은 게 나아요. 사진이랑 그거 다 나와요. 다 있어. 영화 끝나고 사진이랑. 오, 인터뷰.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야. 영화는 별로 무서운 건 못 봤어. 뒷부분이 무섭니다. 근데 2가 2가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원이 더 무서운 게 스포일러. 엑소시스트라 그러나? 맞아, 그 귀신되는 귀신 몰아내는 의식을 하는데 그 원이잖아요. 엑소시스트라는 거 의자 지식을 2는 그게 아니야? 2는 큰 악마가 지금 저 국어생한테 전화하는 거 여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동쪽 꿈은 좌측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읽고 가지 뭐. 122페이지. 저 영어 학원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오늘은 모의고사 책은 아직 안 나와서 다음 주에 이 어드밴스트 책도 다음 주에 아마 같이 나올 건데 어드밴스트 원칙이요. 터미네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익혔는데 요거 1, 2, 3 시리즈가 3학년 여태까지 출제된 모든 문법 문제를 다 편집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510문제, 30문안씩, 27회? 3일회? 17회지. 37회, 20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석도 다 달려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해 내용보다는 묻고자 하는가 봐가 뭔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쭉 30개씩 해나갈 거야. 어쨌든 이거를 마치면 당연히 지금 1학년, 2학년 쭉 거치면서 보통 2학년까지 끝내는데 아이들이 3학년 때는 당연히 문법이 잡혀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학기 때는 당연히 내신도 조금 더 어려워질 거고 이번엔 공부기 갑자기 확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너희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고 어쨌든 다만 이번 2학기에는 지난 겨울에 했듯이 미리 방학 때 선생님이 또 꼭 교과서랑 학교에서 줄 테니까 예습을. 선생님이 원장님한테 어느 날 들은 얘기인데 시험 때는 다 알겠지만 누구나 더 열심히 하잖아. 그치? 친구들도 다 열심히 하고. 그런데 미리 열심히 하는 친구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미리. 그래서 좀 미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에는, 아, 이번 여름에는 좀 여유롭게 미리 좀 열심히 해두고 이 학기를 좀 맞으면 수업 시간에도 한번 예습이 철저하게 된 거니까 여유롭게 공부를 하고 내신 때도 좀 더 여유롭게 내신을 맞아서 성적을 올려야지. 자, 그건 그렇고 이제 교재로 와서 122쪽 우리가 하긴 했었어. 그지? 동격을 나타내는 거 뭐 오브도 있고 콤마도 있고 대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격의 접속사 데트하고 웨더 얘기도 선생님이 해줬을 텐데 그거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오른쪽 문제로 갈게요. 자, 57-My friend Bill. 그래서 내 친구와 Bill은 명사 명사지만 그게 동격으로 나란히 그냥 열고 있는 거지. 그래서 My friend Bill came to see me. 내 친구 Bill은 나를 보러 왔습니다. A week after I was out of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퇴원한 지 일주일 후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 명사의 관계가 아니라 we라는 대명사와 covenant라는 명사가 나란히 되어서 이것도 그냥 동격. So the whole world knows that. 전 세계가 데디아를 알고 있다. The Koreans are hard worker. 우리 한국인들은 근면한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58-에서는 전치사 of, 뭐뭐라는 뭐. 그래서 of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게 동격을 이루는 거. 그리고 콤마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돼서 계속 전법으로 추가 설명하는 거. 그리고 dash, 즉 이러한 dash라는 거. So Joe can see that. Joe는 알 수 있다. 이하를 through comedy, 코미디를 통해서 he can now achieve. 그가 이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his dream, 자신의 꿈을. 근데 자신의 꿈이 뭐냐면 of being famous. So of 앞에 있는 his dream과 being famous, 유명해지는 것이라는 것이 본격인 거지. 유명해지는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르지오 바사리는 who was the Italian painter, architect and writer.
즉 한마디에 나오는 요 동격은 주격 관계대명사 후와 was,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물론 was 대신에 is로 해도 되겠지.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즉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작가인 조조 바사리는 was born in Arezzo in 1511. 1511년에 아레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for many decades, 수십 년 동안 퀸인이라는 것은 이거 올림푸스에 나오는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a white powder taken from the bark of a tree, 나무 껍질로부터 추출이 된 그러한 흰색 가루인데 was used in the treatment of malaria, 말라리아의 치료에 사용이 되어졌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59,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단은 that가 동격의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니까 뒤가 없지 않으니 접속사 뒤는 구조가 있어야 할 게 다 있는 완전한 구조가 온다는 게 중요하지. 완전한 구조. 그리고 이제 데트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면 어떻게 돼? 데트가 관계대명사면은 뒤가 어떤 구조야? 얘가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니까 뒤에 주어가 없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없든지 이렇게 불완전한 구조가 나온다. 이게 중요했던 거지. 불완전한 구조.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보자. I know the fact that she told him. 자, 이게 접속사겠니? 관계대명사겠니? 생각해봐. 수빈아? 네. 이 that는 과연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 진영이는? 접속사. 현우는? 접속사. 망하게 망해. 앞에 가는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맹자가 공자 스승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이 된 건 아니잖아. 봐봐. 잘 봐. 그녀가 뒤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뒤를 봐봐. 그녀가 말을 해줬어. 누구에게? 그에게. 완전해, 불완전해. 복습하고 있었어. 주무셨어요? 네. 시험은 실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는 같은데 학교 이름, 과목 예상 점수, 영어 몇 점이라고 해서? 80. 89. 89점이 되게 많네 이거 전에. 할고 선생님이 우리 딸내미들 친구들이라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다 그러던데 방산을. 그런가요? 진영!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보여? 현우!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보여? 불완전해? 불완전하게 보여. 진영아, 그녀가 그에게 말해줬다? 완전해? 뭐가 빠졌어? 그래, 무엇을 말해줬는지가 빠졌잖아. 무엇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the fact that 하고 나오면 이렇게 속기가 쉽단 말이야. 마치 접속사인 것처럼. 하지만 뒤에 내용을 살펴봐야지. 그녀가 말해줬는데 그에게 무엇을? 그럼 이 불완전한 자리에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의 이 관계는 접속사. 그치? 접속사를 관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명사라는 것은 뭐를 받는 거야? 이 선행사를 갖다가 대명사로 받은 거거든. 그래서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이 it랑 이 접속사 end랑 합쳐져서 이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불완전한 걸 찾았으면 그 불완전한 거에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해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형용사절로 그녀가 그에게 말해줬던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동격에서 뭐 오브도 배우고 컴마도 나오고 대시도 나오고 다 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거란 말이야. 이 데트를 동격의 접속사로 보느냐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보느냐
그럼 본격으로 쓰려면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지. I know the fact. 똑같아, 여기까지 구조가 that까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she told him the truth. 이렇게 되면 그럼 뒤가 그녀가 말해주었다 그에게 그 진실을. 그럼 여기 이제 완전한 구조가 온 거잖아. 그럼 동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완전한 앞 문장인데 앞에 있는 추상명사가 딱 나오고 추상명사를 딱 나오는데 궁금한 거야. 추상명사의 내용이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근데 어떤 사실? 바로 이하라는 사실. 그래서 이 추상명사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주면서 완전한 구조에, 그지? 이 완전한 구조에 문장을 이끌어주면 이걸 이제 동격이라고 한단 말이지. 이해돼? 다 적어야 돼요? 네. 막 기술 걸어야 돼요? 기가 헐. 10점 만점인 건 적어요? 10점 만점. 헐, 10점 만점에 10점. 투피에. 요즘 엑소가 장난 아닌데 엑소 새 앨범 나왔어? 예스. 무슨 앨범이야? 여자친구? 엑소 멤버들이 혹시 여자친구를 좋아하나? 노라의 제목이 여자친구 아니야? 아닌데요. 맞는 것 같은데? 럭키원이랑 모니스트. 아 그래? 내가 기사를 잘못 봤나? 나도 엑소에 가입돼 있는데 소식도 없어. 엑소가 유일하게 돈 안 내. 돈 안 낸다며. 역시 자신 있는 그룹은 달라. 그럼 요즘은 이제 뭐 2PM의 시대는 갔나? 옛날이야? 엑소. 시우민이 엑소인가? 네. 크, 시우민. 봉이 김선달인가? 봉이 김선달은 누구야? 봉이가? 아니, 곧 개봉하는 영화인데, 유승우 나오는 거야. 아, 영화에도 나왔어, 엑소가? 네. 이야, 너무 아까운데. 체육. 이야, 미술. 이야, 예체능이 아주 그냥. 한국사. 아프지 않네, 기가만 빼면. 영어를 100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려웠어? 저 모의고사 쌤이 알려준다고 했는데 틀린 거 하나 있어.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 틀린 건 뭐야? 아, 니네 학교 쌤이 알려주는 거? 아니요, 태영목 쌤. 말이 돼?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 제 친구도 틀렸어. 뭔데? 근데 그 모의고사 종이가 다른 학원도 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종이에 잘못 나온 거 같아요. 오 마이 갓. 그게 똑같이 이번 6월 거? 나와 있어서 6월 거? 네. 그걸 골랐어요. 참, 일부러 골랐어요. 아니 또 그러던데 윤주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설명을 왜 줘요? 저희 하나도. 아니 학교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해주셨대. 국어인가? 그래서 그걸 답을 했더니 틀렸더래.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잘못 가르쳐줬다고, 정답이 아니라고. 근데 과정만 나도 국어 걔네만 학습지 안 줬대. 평균 맞춘다. 그럼 너무 심하다. 아, 아깝네. 모의고사? 어떤 모의고사? 이번 6월 거? 뭐를? 바로 기억나? 그 주장이랑 의견. 그거 무슨 주장이랑 의견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16년 6월 모의고사에? 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이상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주제 모르는 건가? 그런데 주제 모르는 건데 똑같이 나왔는지 그랬거든요. 학원에서 나왔던 주제랑 같은 걸 골랐는데 최선 네, 다니는 애들도 그 종이었는데 걔네는 다 그걸 틀렸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뭐가 주제가 틀렸다는 거야? 6월 모의고사 또 어디가 있어? 이따가 얘기해요. 주장과 의견 얘기하는 거? 네. 그 뭐 주장과 의견은 다르던가? 근데 그걸 골랐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 답이 뭐야? 뭐 시험지 안 가져왔어? 네. 아무튼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16년 6월. 성적 애들이 16년 6월 했는데. 15년 6월.
하긴 뭐 출제자의 의도랑 안 맞으면 다 틀리게 해가지고 이번에 좀더 피곤해지면 안 치. 여기 있네, 신문들도. 찾아봐, 어떤 거지? 아, 그리고 본격의 레더를 하나 적어볼게요. 아유, 참, 우리 성덕구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비교급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놨는데, as is 비교급을 이용해서 답을 썼더니, 틀리다 그랬대요. 일단은 애가 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뭐 찾았어? 자꾸 그러지. 이거 받았다는 얘기잖아, 프린트. 네. 여기네, 의견과 달리 논증은. 이거 맞네? 이건가? 이거잖아. 의견의 개념과 대조에서 보는 논증의 개념. argument로 써져 있었는데. 아, argument. 이거랑 똑같은 걸 주제를? 그, 아니야, 그, 제목인가 주제. 근데 틀렸어요. 여기는 철학에서의 논증의 정의. 근데 보기에 좀 헷갈리는 답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그 답이 뭔지가 더 궁금해지네. 의견과 다른 논증의 정의. 훌륭한 철학자의. 에이, 뭐, 어쨌든, 나중에 시험지를 봐야겠네. 알았어. 고생했네. 뭐를 버린 거야? 기가?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고른데? 나름? 나름 고른 점수. 자, 지금 TOP 이제 막, 지난번에 했던 거 지금 복습하면서 59-122페이지에 세 번째까지 왔어요. 지금 본격의 배트 나와 있는데, 59-1번 보면 The idea that all people are selfish is wrong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주어는 the idea, 동사는 is, 보어가 wrong이야. 그 생각은 틀렸다. 근데 the idea랑 같은 내용을 that all people are selfish가 들어가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 라는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 그치? 성악설 뭐 이런 거였잖아. 그 다음에 eventually, 마침내 we came to the conclusion,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다. 근데 어떤 결론? that 이하라는 결론. we should stick with what we are good at. be good at, 그러면 무엇을 잘하라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얼마 전에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끝났어, 그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 에릭이 고민을 하지. whether I should 전에 더 퀘스천 의문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오해영과 자신 간에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I should marry her or not 그녀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문이 역시 웨덜도 이렇게 본격을 이끌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뒤에 문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설명이 따로 나오진 않아서. 그치? Is not solved.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사와 이 주어 사이에 그 의문이 의문인데 어떤 의문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치? 앞에 있는 이 추상명사와 역시 같은 의문인 거지. 그래서 본격에는 거기 접속사 데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웨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자, 이제 거기에 57-8-9가 우측에 123페이지에 그렇게 나올 거고
A를 가보자. A. 아, 그리고 이정희도 이거 안내문. 우리 방학 특강 내용인데. 특강은 굳이 수학이 좀 부족하면 차라리 수학 특강 쪽을 택하고, 여기서 특강을 하지 않아도 이 특강은 이제 내신 문법 위주로 돼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2학기 선행을 철저하게 할 거야. 방사는 참 교과서는 뭐야? 2학기 교과서. 어? 그 책을 그대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제 끝났잖아. 같은 출판사. 같은 출판사 건. 어디 보자. 버스가 그려져 있어? 아, 능률 실험 경험 2인가 보네. 네. 맞아. 능률 실험 경험. 그럼 맞네. 지금 영화도 능률 실험 경험 2고. 아, 그거 제대로. 오, 그리고 보성도 지금 능률 실험 경험 2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럼 너희들 다 같은 거로 할 수 있겠네, 어쩌면. 일단 파악해봐, 집에 가서, 책. 그렇지. 우리 너희 뭐 2학기 때 네이버 하나 간대매, 반씩. 그러면 철저하게 해놔야지. 능률 실용용어 2면은 스페셜 레슨도 1, 2 다 있거든? 지금 2학년들이 쓰는 책들이야, 주로. 어렵진 않아. 조금 더 길지. 조금 더 길어지는 거 빼고는. 오케이. 선생님은 아직 직보가 두 학교가 보인고가 남아있어. 보인도 시험이 안 끝났고, 오늘 지금 안 온 애들 창덕 안 끝났고, 오금고 안 끝났고, 영동일고, 중동고 시험이 안 끝난 애들이 꽤 있어. 자, 그래서 우측으로 간다. 556번 이정희. Like it or not, we humans are animals. 동격인 부분. humans라는 명사와 be 대명사가 동격이지. 좋든 싫든 우리 인간들은 동물이다. 자, 557번에 진영이. Mr. Baker, one of my neighbors will visit my company tomorrow. 그렇지. One of my neighbors 앞에 콤마와 동격이 이어질 때 뭐가 생략된다 그랬니? 콤마가 동격으로 쓰였다. 이렇게 명사가 딱 나와 있는데 이렇게 콤마가 동격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죠? 오, 추론 능력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너희 빈칸 추론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와 함께 생략돼? 배불뚝이. 배불뚝이. 선생님 배가 안 나와서 보여줄 수 없고. 응? 배 나온 동사 있잖아. 그래, 이 동사. 배 나왔잖아. 배동사. 이거 지금까지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한 거. 자네! 조는 녀석한테 영어 읽어보라 그랬더니 자네! How do you do? 그랬어. 배속도 해봐! 그랬더니 자네! 어떻게 자네가 그럴 수 있나? 이랬다는 아주 훌륭한 독일어처럼 읽어서 아주 멋진 버전이었는데. 그럼 뭐가 생각된 거야 여기는? 주격비동사니까. Mr. Baker? Who? 비동사 is. is 생략된 거지, 그치? Who is one of my neighbors? 내 이웃들 중에 한 명인 Mr. Baker 씨는 방문하실 거다. My company, 나의 회사에 tomorrow, 내일. 괜히? 자, 558. The claim that we have a duty to ourselves is conceptually incoherent. 수빈? We have a 그렇죠. 대절이 동격이네. 주장이잖아. 클레임이. 주장은 주장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의무, 듀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은 is concept 그러면 개념. conceptual 그러면 개념의.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incoherent. coherent. coherent가 뭐야? coherent. 뭔가 일관된, 그치? 그래서 incoherent 이렇게 되면 뭔가 일관되지 않은, 앞뒤가 맞지 않은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개념적으로 지금 일관되지 않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상하잖아, 그치? 우리 자신에 대한 권리도 아니고. 자, 그런 동격의 접속사 대절이었고, 그래서 뒤에 보면
위가 주어고 have가 동사고 어듀티가 목적어야 완전한 걸 일단 파악해서 접속사다. 근데 the claim이라는 주어도 있고 is라는 동사도 있고 incoherent라는 보어도 다 있어. 그렇다면 얘는 그냥 끼어들어가 있는 앞에 the claim 그 추상명사와 내용만 똑같이 전달해주는 동격의 접속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559번. I really like the idea of having two different forms with different play styles. 현우는 the idea와 같은 게? 그렇지, having부터 styles까지. 이번엔 of가 전치사니까. 아, 둘 다 동격은 동격인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동격의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동격의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이어지는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대.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생각이 좋았는데 of 이하라는 생각 having two different forms 두 가지 다른 형태들을 갖는다는 생각 with different play styles 서로 다른 놀이 유형과 함께 그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형태를 갖는다는 그 생각이 정말 좋았다. 자, 560번은 in 1957, 1957년에 the Soviet Union, 소련 연방은 launched Sputnik 2, 스푸트닉 2호를 발사했다. 근데 dash, dash가 즉, the second man-made satellite into orbit. 두 번째 인공위성을 궤도, orbit, 궤도로. 그럼 man-made를 한다는 하면 뭐가 될까요? man-made,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럼 인위적인, 인공적인 이런 뜻이네. 똑같은 단어. art 여기다 artificial satellite지. 이게 인공적인, 인위적인. 그래서 artificial satellite. 얼마 전에 들었냐? 목성 탐사선 제2호가 목성에 이제 도착해서 뺑글뺑글 돌면서 목성을 막 이제 탐사할 예정이야. 내 고향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목성에 이제 생명체들이 발견되려나? 앞으로 한 20년쯤 후에 화성에 이어서 목성까지 우리가 소풍을 가는 일이 생기겠지. 니네 자녀들이 아마 엄마 나 내일 목성으로 소풍 가 그러겠지. 자, 561번 우리말로 바르게 해석하시오. Paris, which is the capital of France.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capital 무슨 뜻이야? 수도 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그치? 그래서 자본 또 캐피터 컴퓨터 해보면은 캡스 쓰여있지 캡스 캐피탈리즘 캡스 그게 뭘까? 그래 대문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캐피탈 그래서 메이저처럼 주요한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캐피토는 뭔지 아니? 캐피토 내신낼 때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잖아. 캐피토 그거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또 캐피톨이라고 해. 캐피로 캐피로 사운드는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캐피털이니까 여기서는 수도.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is an attractive city.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62번 Have you looked into the possibility? 너 그런 가능성을 look into 하면 뭐니? look into 안을 들여다보다 look into 이거는 한마디로 investigate 무슨 뜻이야? investigate 조사하다 이런 얘기. 너 조사해봤니? Have you looked into the possibility 그 가능성을 근데 어떤 가능성? of using plastic parts instead of metal 금속 대신에 플라스틱 부품을 사용하는 가능성 그래서 of라는 전치사에 그치? 이하 동명사 이하가 possibility라는 그러면 possibility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겠지 the chance of ing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기회가 아니라 이러한 가능성 그래서 여기 이제 possibility가 되는 거고 그치? possibility 그러면 보통 기회라고 쓰이려면 어떤 형태로 쓰이니? the chance 부정사 이렇게 쓰일 때는 이게
아, 기회. 이때는 opportunity 이렇게 쓰이는 거지. opportunity. 요거는 기회고, 요거는 가능성이야. 그래서 possibility 대신에 chance of로 나올 때, 그걸 가능성으로 독해 질문에 자주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563번. The opinion that art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politics is itself a political attitude. The opinion that가 동격이지. Art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무슨 뜻이야? Have something to do with. I have something. I have something to do with you. 대구 영화에 보면 딱 총 들고 나타나서 나 너와 할 일이 있어 왔다 이런 표현으로 간혹 쓰이는데 너와 관련이 있어서 왔다 이런 얘기지 뭐뭐과 관련이 있다 그럼 have nothing 썼으니까 뭐겠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고3 학평에 문제 나왔었어 have many니 much니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떤 거 모르겠니 그럼? many와 much 관련이 많다 관계가 많다 셀 수 없는 지금 약간 있다 그거랑 a little 셀 수 없는 a few가 아니라 a little를 써서 약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하는 표현 그래서 예술은 politics 정치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게 완전한 문장이다. Art should have nothing. Art가 주어, should have 동사, nothing이 목적. 그래서 예술은 정치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라는 견해는 이제 있어. 그 자체로 a political attitude. 자, attitude는 무슨 뜻? attitude. 이거는 태도. 너희들이 scholastic attitude 테스트를 보죠. 그래서 이거 앞졌다니까 SAT가 되는 거야. 코리안 SAT. 수능시험이지. 학업, 무슨 검사? 애티튜드. 학업, 적성 검사를 보는 거지. 이거는 이제 적성. 그럼 레티튜드는 뭐야, 그럼? 레티튜드. 레티튜드? 지구상의 가상의 가로선. 그거는 위도. 그럼 런지튜드는? 런지튜드 그거는 세로선 매그니튜드 오, 얼마 전에 지진 발생했었잖아 강한 정도 그치? 강도 스케일처럼 이거는 이제 매그니튜드 자 어쨌든 튜드 튜드 붙어서 다 아, 추상명사를 이루는 녀석들이구나 그게 수빈 아, 또 졸음이 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목소리가 이 자장가인가 자, 대니? 그래서, 아하, 그건 정치적 태도야. 왜 예술이 정치와 관련이 없어야 돼? 정치적인 색깔을 품고, 이번에 터널이라는 영화 나왔잖아. 터널이라는 영화의 그, 김성훈 감독. 나의 한학번 형이거든? 결혼식 막 비디오 찍어주던 형이야. 근데 어쩌다가 영화 감독이 됐는데, 어쨌든 터널 영화가 이번에 세월호를 굉장히 연상케 하는 영화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재난 뭐 사고는 사건이다 뭐 이런 식의 형들이 많더라고 봐야지 8월 10일 날 개봉한다는데 인디펜던스 데이 봤냐? 인디펜던스 데이 지금 봤어? 야, 시험 끝나고 영화 단편 안 봤냐? 현우 네? 영화 안 봤어? 봤어 인디펜던스 데이 봤냐? 아니요 뭐 봤어? 컨저링 컨저링 2? 재밌지? 어 둘 다 재밌대네 너도 봤어? 너 그럼 뭐였어? 잤어. 잤어? 취미장? 특기 수면? 얼굴이 뿌얘졌구만, 그래서. 야, 수빈아. 현우도 컨저링 2 봤대. 둘이 설마 같이 가서 봤나? 딱 걸렸어. 아. 뭐야, 뭐야. 여자랑 같이 봤어. 아,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쳐놨구나. 여자랑 가서 봤다고. 현우는 남자랑 가서? 누구랑 봤어? 남자 반 여자 반 남자 반 여자 반?
우와, 멋지네. 소개팅! 어떻게 남자가 여자반이 됐어? 그런 거 있었어. 이야, 능력차네. 진영이는? 아무것도 안 봤어? 경찰서 많이 갔다 왔어요. 경찰서 왜? 놀러. 놀러? 아, 너 경찰서. 내가 그거 참, 너 보내준다는 게. 경찰 이번에 입시, 경찰대 입시 그건 떴거든. 봤어? 체력검사니 뭐니 막 이거저거. 우리 아들 영준아 시험은 잘 봤어? 응, 점점. 시기는 너무 짧아 말이. 아이고, 발목을 다치셔서. 목발을 한대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그 밑에. 아, 빨리 인디펜던스 데이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영화를 보러 갈 거면 롯데 월드 거기로 가지 혹시? 사람이 그렇게 없대매. 정말이야? 망하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좋대, 진영아. 롯데 월드 2. 거기에 원래 이렇게 뭐 한번 흔들린 적이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그래서 가면은 아주 그냥 휑하니 굉장히 넓어서 화면도 크고 너무 좋대. 나도 조만간에 가려고. 설마 뭐 무너지게 하겠어? 영화 보는데? 근데 거기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 한 63빌딩 때도 거기 63빌딩은 뭐 매우 온전한 데다 진 것도 아니잖아. 바로 옆에 한강 있고 모래인데 거기다 지었을 거. 막 그때도 SNS가 지금처럼 발달해 있었으면 63빌딩은 못 올라갔지. 어쨌든 우리의 랜드마크인데. 하긴 요즘 롯데가 아주 흔들리고 있지. 신영자 씨인가 누구 구속됐잖아. 수수 혐의로. 참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 보면 참 희한해. 다 저 세상 가서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거. 얼마나 고생을 하려고 이 세상에서 그런 부정부패를 일삼을까. 자, 아무튼 564번에 In 1985, 1958년에 코레오그래퍼, 그래서 이게 안무가 이렇게 춤추는 거를 그치? 연구하는 사람, 안무가인 엘빈 에일리라는 사람이 formed, 조직을 했습니다. The American Dance Theater. 아, American Dance Theater를 미 춤 극장을. 근데 a company that brought fame to many dancers. 그치? fame 하면 명성. 그래서 famous 그러면 명성 있는 유명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명성을 많은 무용수들에게 가져다 준 회사인 그치? 미국의 춤극장을. 저게 a company 한마디의 동격이니까 which was a company 주격비동사 생략된 거지. 자, 그 다음에 565번. In Williamsburg, the capital of Virginia until 1780. 여기도 똑같이 컴마. 그래서 which is the capital인데 which is 생략된 거죠. 근데 시제가 밑에 conducted 과거니까 그냥 which was 맞춰줘도 큰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1780년이 될 때까지 Virginia의 수도인 Williamsburg에서는 사람들이 conducted themselves. 그래서 conduct oneself 그러면 그냥 행동하다. conduct 이게 이제 수행하다잖아. conduct oneself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뭐 수행했다. 한마디로 behave 이렇게 뭔가 행동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거. 그래서 과거니까 conducted 쓴 거고. 행동했다. much like the gentry. gentry는 상류층 in London. 런던의 그치? 상류층처럼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 이제 뭐 브렉시티 여파 때문에 한때 잠깐 주춤하던가 싶더니 지금 오히려 영국이 불안해하고 있지. EU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얼마 전이었잖아. 투표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독립하려고 했다가 잉글랜드랑 독립하려고 했다가 독립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따로 독립할래 막 이러고 있고 또 영국이 불이익을 또 앞으로 많이 받을 거라는 이제 EU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니들 그따위 못할 거면 우리 니들 편이 안 봐줘. 이러고 나오니까
쉽지 않지. 게다가 김정은이도 요즘 상황이 안 좋고. 좀 있으면 이제 미 대선도 국제 정세가 아주 막 굉장히 격변이야, 격변. 그런데도 저렇게 편하니 기도를 하고 있는 수빈이를 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 중이에요. 물 한 잔 마시고 빨리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 124페이지로 빨리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이야, 드디어 이거 비워졌네. 비타민도 있고. 마늘 다시 갔다니까. 아, 비타민도 또 가져야 되겠네. 아, 물 맛이 좋네. 자, 566번. 답을 넣어서 그럼 하나씩 읽어보자. 이정희부터. 566. We have made a claim. Which? We have found the answer. Okay. 그럼 위치를 몰랐다는 건 위치가 뭐야? 응? 관계대명사. 그렇지. 관계대명사면 D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어? 클레이. 그럼 이게 선행사라는 얘기고. 네. 이게 관계대명사야. 그럼 이 대명사, 선행사를 대명사로 받았으니까 뒤에는 뭔가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 불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겠지. 불완전한 구조 한번 찾아봐. 뭐가 없는지. 그리고 또 그 불완전한 구조 속에 클레임이라는 게 들어가서 말이 돼야 되지. 그럼 we had found에 we had found the answer. 주어가 뭐야? 우리는 had found는 동사고 댄서는 목적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었네. 그럼 뭐야? 대. 무슨 대시야? 접속사는 접속사인데 무슨 접속사? 무슨 접속사? 어? 우리는 주장을 했다. 여기도 완전하네? 그럼 그냥 명사절이면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의 명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완전한 거야. 앞에 있는 추상명사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걸 뭐라고 불러? 무슨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라고 하는 거야. 가리? 어, 그런 거네. 그래서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가 일단 관계대명사를 고를 때 앞에 있는 걸 선행사로 보고 그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나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 접속사구나. 그래서 그냥 접속사가 대절은 보통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을 이끄는데 여기서는 주어, 목적어가 다 있는 we made a claim. 그래서 the claim이라는 추상명사의 내용을 that 이하가 쭉 가지고 있는 본격의 접속사였던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진영이가 567번에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 어, 카페 모차르트? 빙고. 그래서 카페 모차르트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지. 모차르트 카페는 is about three blocks away. 대략 세 블록쯤 떨어져서 on H Street에 있습니다. 근데 카페 모차르트는 which is one of my favorite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one of my favorites가 그 안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와서 여기에는 보통 뭐 더가 와서 최상급이 달라붙는다든지 뭐 아니면 those라는 지시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his 해서 소유격이 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이 원어부 복수명사 사이에 껴들어가는 형태가 많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동사가 항상 단수동사를 취한다는 거지. 왜냐면 이 복수들 중에 하나가 해서 원이 실질적인 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와 그치? 주어가 원이니까 항상 단수 취급하는 거. 잘했지? 오케이. 수빈이 568번에 답을 넣어서 읽어보자. George Washington
doesn't come to the United States was Army General in the Army. 더야? 에스더야? 어? 에스더? 조지 워싱턴은 어? 그래놓고 이렇게 계속적인 법이 있을 때 뭐가 생각됐다 그랬니?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주격 비동사? 과거니까 그냥 who was로 맞춰볼까? 그러면 더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에스더로 해야 돼? 수빈아, who was야? 이 뒤에 그냥 더 명사가 와야 돼? 아니면 as the 명사가 와야 돼? 그렇지, 이거 자체가 그냥 보호니까. 그치? 그래서 as가 불필요했던 그러한 자리지. as가 들어간다는 건 전명구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구라서 그치? 뭐뭐로서잖아, 거기에다가. 그래서 who was the 몇 번째 대통령? Fir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was a general in the army. 군에서 육군 장관이셨습니다. 육군 대장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육군이라든지 공군의 장관이 별내기. 그러면 admiral, admiral이 할 때 이건 뭐야? 이순신 장군처럼 해군의 장관보다는 장군이 이렇게 있어. 결,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대장. 그치? 선생님이 군단에 있을 때 그 결들이 쫙 몰려오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다. 다이아고 때는 92년도. 워게임이라 그래서 옛날에 페만 전쟁 때 이미 전쟁이 컴퓨터상으로 다 치워져. 이렇게 육각기둥으로 지형을 다 분석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막 공격, 방어 게임처럼 막 해. 한반도는 벌써 전쟁이 수십만 번 이미 이루어졌을 거야. 내가 갔을 때가 최초 1회였으니까. 가갖고 이제 막 전투를 했어. 그랬더니 6.25 때처럼 처음에는 북한한테 밀려 막 중국군 막 가세하고 막 그래갖고 뒤로 막 한참 밀려서 거의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앞으로 진격해서 1계급 특진에 막 난리 났었어. 그리고 이제 워게임이었으니까 특진은 그냥 그. 근데 이제 장교들이 그걸 못하는 거지. 그 프로그램이 영어로 돌아가는데 영어를 막 번역하고 막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병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야 그때 기억이 나네. 지금 한반도는 뭐 이미 다 파이 다 끝난 상태겠지. 벌써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번 매년 할 테니까 매년 그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 좀 슬픈 현실이지. 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 in the army. 자 그 다음 569번에 현우! 어? whether. 아까 했던 동격의 whether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The question whether or not we care about the environment. care about이니까 무엇 무엇에 관심을 갖다. 신경을 쓰다. 우리가 환경에 관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라는 그 질문은 is no longer. 더 이상 a philosophical question 대신에 원으로 하는 거지. 더 이상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때가 됐으니까. 자, 570번. When the mosquitoes became intolerable. tolerable. 참을 수 있는. 원래 동사가 뭐야? tolerate. 이게 이제 참다 견디다. 그지? 그래서 tolerable. 이렇게 쓰이면 참을 수 있는. 그지? 여기에 intolerable.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아 모기가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we gave up the idea. 우리는 그 생각을 포기했다. 무슨 생각을? sleeping on the boat. 보트에서 잠을 자겠다는 생각. 근데 뒤에 보니까 sleeping 동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치사 of. and 그리고 we gave up and we went back. 과거동사의 명렬이지. went back to our house. 우리 집으로 되돌아갔다. 여기서 잠깐의 팁. 너희가 혹시 캠핑을 갔거나 이번 여름 휴가 때, 아, 이은재 학원 여름 휴가가 8월 1일, 2일? 요때다. 8월 1일. 이야.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나? 우리 아이 휴가는 7월 전주. 나의 휴가는 요때. 하늘이 맺어준 이 휴가야.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어쩜 그렇게 하느님이 그걸 잘 아시고. 기억해라, 8월 1일, 2일. 근데 혹시 여행을 갔는데 모기가 자꾸 괴롭힌다. 그러면 여기에 미리 업불을 까라. 알아? 모기 퇴치라고만 검색하면 여러 개의 업불이 있는데, 선생님이 까놓은 업불을 보여줄까? 나왔다. 안티 모스키토 리펠런트. 이야, 영어 공부도 돼. 이거 딱 누르면 헤르츠가 나와. 8km, 10km, 12, 14, 15, 16, 20, 21, 22. 그래서 16km 정도 중앙에 맞춰놓고 딱 누르잖아. 수빈아, 소리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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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들려? 너는 들려? 오마이갓. 이거 옛날에 스타킹에서 한번 했었거든. 나이 같은 사람은 이게 안 들리는데 니들은 들리는구나. 어우 씨, 자존심. 22. 안 들리지? 넌 들려? 가청 주파수가 서로 다르대. 사람마다. 어린애들이 더 많은 걸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요거를 해놓잖아. 선생님이 며칠 전에 해봤거든? 막, 날파리 같은 게 몰려있었는데, 딱 해놓으니까 다 도망가. 그래서 혹시 야외 갈 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동시키면 이 소리 때문에 모기가 정말 싫어하는 소린가 봐. 그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나 봐. 그건 모르겠고, 아이가 이렇게 파랗게만 해서 돌리면 되게 많아. 그 중에 이제 평가가 좋은 거를 하나 다운해서 요거 이제 안티 모스키토 레펠런트라 그래서 모기 퇴치. 수빈 들었니? 너 그 소리 들렸어 안 들렸어? 거봐 못 들었어. 너 신체 나이가 나랑 비슷한 거야. 너. 원래 20대, 10대, 30대, 40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가 달라. 그리고 너희 듣기 하는 거 있지? 듣기가, 그게 듣기, 원래 음치 프로그램 나왔었는데 영어 듣기랑 한국어랑 차이가 되게 커. 한국어는 아야, 어여, 오여, 우여, 우이. 주로 모음 사운드가 중심이 되는 어휘라 사운드가 되게 낮아. 근데 영어는 자음 중심의 음가를 바탕으로 알아듣는 소리라 주파수가 좀 높아. 그게 이제 차이네. 그래서 실제로 그 몸치 프로그램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 다 써놓고 소청을 좀 해야 돼, 소청. 2학기 예습할 때 음성도 줄 테니까 알았지? 오가면서 들어가면서 본문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딱 와닿는 말이냐.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열심히 하지만 미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 네가 미리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번 여름 때. 오케이? 야, 괜히 들려줬네. 왜 안 들리지? 늙고 있나 봐. 자, 그 다음 만나. 그래서 여기는 over sleeping on the boat and went back to our house. 이제 너희는 이 어플을 깔면 다시 집에 돌아갈 필요 없이 보트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라는 얘기지. 자, 571번은 due to the fact they didn't read English. 뒤를 보니까 they가 주어, didn't read가 동사, English가 목적어. 완전하잖아, 그치? 이렇게 완전한 구조가 오니까 접속사 that를 골라서 그들이 영어를 읽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the prisoners, 죄수들은 were unaware of. were aware of 하면 인식했다, 즉 알았다인데 unaware니까 반대말이야, 그치? 인식하지 못하는. 자, 인식하지 못했다, what they were signing. 그들이 서명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뭔지 모르고 막 서명을 했다는 얘기지. 자, 572번에 배열하기, 단어 배열하기, 내신형. 자, the invention of the telephone, 전화기의 발명은 was the beginning of a few industries, 몇몇 산업계의 시초였다. 근데 어떤 산업계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당연히 여기는 이라는 말이 돼야 돼. 빨리 배열해서 써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는 몇몇 업계의 시작이었다. 뭐 지금 SK텔레콤, KT 이런 뭐 통신업체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는 다 그런 이유 때문이지. 그럼 어떻게 되니? Few industries. 뭐야? 그 다음 That. 그 다음 그 다음 거 위.
we modern people we modern people 그 다음에 take for granted. 오, 그러면 여기서 잠깐의 퀴즈. 요 대체 정체는 뭘까? 수빈아, 이거 대체 정체가 뭐겠니? 첫째 관계대명사, 둘째 접속사. 진영,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관계대명사. 그렇죠. 어디가 비어있니? 목적어. 목적어. take에 여기, 이제 take A for granted 이렇게 쓰여서 A를 당연히 여기다라는 수거지. grant가 주다야, 주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즉, 당연히 여기다인데, 그럼 얘가 선행사인 거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아, 생략이 가능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우리 현대인들이, 요게 동격이네, 그럼. 우리랑 modern people이. 우리 현대인들이 당연히 여기고 있는 몇몇 업계들, 그게 시작된 건 바로 전화기의 발명이었다, 이런 얘기네. 그니? 자, 그럼 573번도 한번 배열해보자. The decline, 그러면 decline. 어, 저랑 영화 보실래요? 어, 저는 선역이 있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걸 decline이라고도 하고, 감소하다, 감퇴하다, 쇠퇴하다,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 감소, 감퇴, 쇠퇴, 쇠락 이런 명사로도 쓰여.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The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어, 수능 기출이네. 신문 구독에 있어서의 감소가 has been 뭐뭐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한 사실 때문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신문 구독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사실 때문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has been 어디부터? 뭐가 돼야 될까? 뭐뭐 때문이어왔다. 근데 애석하게 여기는 because of라고 안 돼있지. 뭐 owing to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thanks to라고도 할 수 있고, 뭐 due to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 여기에 due to가 있나 참?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지.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어, has been due to 뭐뭐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전치사가 달라붙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는 due to the fact, 그 다음에 that 이하라는 사실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we are doing 다음 거 more 이렇게 되는 거네.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9. 그 선생님도 여기 종이 페이퍼를 읽긴 있는데, 사실 뭐 딱히 많이 보진 않아. 그냥 우리 애가 신문을 읽게 하기 위한, 오늘 기말고사를 봤을 텐데 그냥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응 점점 뭐를 의미할까? 응 점점. 엄마가 둘 다 100점 맞으면 갤럭시 7을 사줬다고 그랬는데 미션 임파서블을 받은 눈빛은 아니었거든. 하여간 시험은 어쨌든 뭐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하지. 수학학원을 하러 다니는데 오, 8시까지 공부시키니까 얘가 막 사색이 돼서 아빠 오, 미치겠어 8시까지 공부시켜 막 이러고. 그래서 다니기 싫어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닌데 선생님이 어려운 책으로 자꾸 문제를 풀라고 그래. 그래서, 네가 그래도 풀 수 있으니까 풀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풀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6시 반이면 끝나면 좋은데 7시 반 8시까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시험이라도 그렇지. 그러면서 그때 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 뭐라 그래야 돼? 너무 늦게까지 공부한다. 너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 참고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참고 열심히 하래? 알았어. 결과가 궁금하긴 한데 어제 뒤지게 맞았나 봐, 엄마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수요일이었고
오늘이 시험이었으니까 목요일이잖아 어제. 그래서 어제는 학원을 안 가는 날인데 직전 보충 개념처럼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전날 뒤어가지고 애가 안 간 거야. 안 가는 대신 집에서 열심히 복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게임을 한 거지 또. 숙제는 다 했니? 그랬더니 숙제 다 했어 라고 했는데 숙제도 안 했는 거야. 그래놓고 게임만 드시는 거지. 집에 들어갔더니 거의 초죽음이 돼서 잠들어 있더라고. 아니야, 잠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엄마도 막 후회하고 때리고 나면은 왜 그러잖아. 막 혼내고 막 때리고 나면은 부모 가슴이 엄청 찢어지거든. 너희도 그거는 꼭 알아두라. 부모님이 너를 엄청 혼내고 나잖아. 그럼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셔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막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나 혼냈나로. 내가 왜 혼냈을까? 내 자식 눈에서 왜 눈물이 나게 막 그랬을까 하고 막 밤새도록 그게 걸려갖고. 근데 엄마도 그 고민을 나한테 얘기하더라. 내가 이 화를 통제를 못한다고 병원을 가봐야 될까? 막 이러고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애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죄책감 갖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애를 보면 또 그리고 애가 이제 6학년이 되니까 나도 가끔은 이놈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막 할 때 한 번씩 따끔하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또 엄마는 나한테 나도 애를 잡는데 당신은 혼내면 안 되지. 애가 그래도 믿고 의지할 거잖아. 한 군데 있어야지. 혼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한 번 더 각오는 했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럴 텐데. 중2 때 키가 벌써 이만해. 뭐 좀만 더 커버리면 이제 나하고 그 힘으로 이제 막 이기려고 그럴 텐데. 씨, 또 지 얘기하는 거 알았나? 메시지가 세 개나 와 있네. 이건 뭐야? 이 사연이 웃기다야. 선생님,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통비 없어서 집 걸어갔는데 더위 먹은 것 같아요. 한 번, 그걸 7시 43분에 보냈는데 1분 지나서 또 보냈어. 교통비 없어서 집 걸어갔는데 더위 먹은 것 같아요. 더위를 확실히 먹긴 먹었나 보다. 어떡하지? 더위를 뱉으라 그럴까? 아, 이건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오늘 덥긴 더운 날이야, 그치? 할 말이 없다. 점점점. 자, 하나 더 보자, 그러면. 574번. Many writers are paralyzed by the thought. 많은 작가들은 paralyzed 하면 마비시키다. 이건 수능에도 나왔던 어디야. paralyzed. 우리 기억날 텐데. 올림푸스에 있었을 때 paralyzed. numb이라 그래가지고, 그치? numb. 마비시키는 거, 뭐, dead. 죽은 것처럼 하는 거, 마비시키다. 못 움직이게 만든다. 마비시키다, 마비시키다. 수능에 이 paralyze하고 paralysis 이렇게 나왔었죠. paralysis. 이게 단수, 이게 복수. 이게 이제 마비거든. 저 paralyzed 했으니까 are paralyzed. 많은 작가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마비돼버린다. by the thought.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어떤 생각? 아, 그들이 그 밖의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근데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 who is trying to write.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and presumably 아마도 doing it better. 그것을 더 잘 하려고, 그지? 더 잘 하고 있는 그 밖에 모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될까? By the thought. 그렇지. By the thought that 그 추상명사인 그 생각과 똑같은 본격의 해. 그리고 they are competing. 그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competing. 누구랑? with. 그렇지. 누구랑? everyone else. else는 죽었다 깨어나도 뒤에서 수식할 그 밖의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써라. 그지? J.K. 롤링이라는 그 여자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그냥 카페에 앉아서 취직은 안 되지. 그래갖고 할 일 없이 재미는 그냥 막 낙서를 쓴 거지. 뭐, 마법사 학교를 한번 설정해볼까? 이러고, 주인공은 누구로 하지? 나의 첫사랑 해리를 집어넣을까? 그래서 해리 집어넣고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 거절도 여러 번 당했다 그러지? 이 출판사 다니다가 어떤 출판사 사장님이, 어? 우리 아들이 읽으면 재밌어 하겠네? 그래갖고 한번 읽혔더니, 재밌어 하더래. 세계적인 작품의 탄생도 알고 보면, 그렇게 마구 쓰기 시작한 게. 자, 이제 575번, 어드밴스트로 간다. 수빈아! 너의 차례가 왔다. 어드밴스트! 575, 뭐를 써야 될까? However, 그러나, people are unaware of 또 나오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And, 그래서 live, 살고 있다. Under the illusion. 그러한 환상 아래서. 어떤 환상? 데트니, 위치니. 수빈아, 데트야, 위치야. When they are experiencing time pressure. 그들이 시간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을 때, they are also more creative. 그들이 또한 더 창의적이다. 라는 환상. 대, 무슨 대? 관계대명사 대? 만약에 그러면, 관계대명사면 뒤 일루전이 선인사, 뒤에 불완전한 요소를 찾아보세요. When they are experiencing time pressure는 부사절이고, 그럼 주어는 they, 동사는 are, 그러면 creative는 보어가 되겠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그럼 뭐야? 접속사. 무슨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격 단어를 하는데 문법 포인트는 동격일까 관계사일까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576번에 찬우 펄, 박찬우는 Who is one of the few Korean pitchers in Major League Baseball over the past 100 years? 지난 몇백 년에 걸쳐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몇 안 되는 한국의 투수들, pitchers, 투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 having made 또는 made his debut in 1996 as a starting pitcher, 선발 투수죠, 시작하는 투수. 선발 투수로서 199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야, 이게 요즘 3년간 출제된 수능 어법 문제랑 똑같은 형식이네. 자, having made니, made니. 어? 메이드냐, 헤빙메이드냐 이걸 묻는 거야. 찬호팍이 주어지, 그지? 그리고 그 사이에 동격 설명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놓은 거니까 찬호팍이라는 주어와 동사, 이걸 고르는. 근데 공교롭게도 또 이 메이드라는 과거 동사는, 그지? 과거 동사는 뭐랑 똑같은 거야? 아, 준동사의 하나인? 과거 분사랑도 같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겠지. 메이드냐, 메이킹이냐 이런 식으로 딱 두 개 내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야. 그럼 마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고르는 거로 착각시키는 거야. 알고 보면 과거 동사 자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구문책을 한 것은 문장에서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을 수 있는지만 잘 알아도 그제 지금 수능 문법은 쉽게 풀려. 그리고 지금 이제 BP반, 그 윗반 애들이 고른 책이 이제 구문책이야. 근데 너희는 이미 구문을 이만큼 거의 다 달려봤잖아? 그리고 이 구문책은 걔네들이 고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능 기출에 입각한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을 다섯 번에서 열 번 보면 너의 영어는 거의 구조상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책은 한 번에 끝내지 못해. 다섯 번에서 열 번이야. 이미 공부할 책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은 구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마스터될 때 실력이 쌓이는 거야. 자, 그래서 that, 동격의 접속사 that, 여기는 동사인 made. 아, 1996년 데뷔를 했습니다. 카, 오늘 유현진이가 거의 뭐 2년 가까이 만에 복귀를 했는데 깨졌지. 6점 내고 물러났어. 패전 투수 받았어. 상대팀이 또 엄청 잘했어, 상대팀 투수가. 자, 577번. Sometimes, 때때로, circles, 그러면 모임. For self advancement, advancement 하면 발전, 자기 발전과 and self protection, 자기 보호를 위한 모임들은 show, 보여줍니다. The image of shared fondness, fond, 좋아하는, fondness, 좋아함,
그래서 기호 이렇게 쓰인 거죠. 공유된 기호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But, 하지만 they are based on the idea. 그 모임들은 그러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브냐, 데트냐 이렇게 나와. Each of its members, 그 멤버들 중의 각각이 is valuable, 귀중하다. According to what they have achieved, 그들이 성취한 것에 따라 그 구성원 각각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브냐, 데트냐. 네, 접속사니까 each of its members가 주어 is valuable, is 동사. 자, 작년 9월에 3학년들이 이 모의고사 합격을 보고 나서 엄청나게 틀려왔는데 valuable의 반대는 valueless일까? invaluable일까? 하는 거였어요. 이건 귀중한 귀중하지 않은 무용지물인 어떤 거니? 어? 이게 쓸데없는 귀중하지 않은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매우 귀중한 priceless 가격으로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매우 귀중한이라는 뜻이었어. 근데 인이 붙으면 마치 반이어처럼 보여서 이거를 귀중하지 않은이라고 생각해서 만들 틀렸었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거 알아주세요. 자 그럼 578 578은 뭐니?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나와있네. 어법상 틀린 걸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The fact which information is conveyed in this high-tech manner somehow adds authority to what is conveyed. 정보가 이렇게 high-tech manner 첨단 기술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사실은 somehow 어쩌다든 웬일인지 as 덧붙여줍니다. authority 권위를 무엇에? to what is conveyed 전달되는 것에. when 그런데 in fact 사실 the internet 인터넷이라는 게 is a global conveyor. conveyor 하면 전달해주는 것 전달자 매체 of unfiltered filter 하면 여과시키다. 네, unfiltered니까 여과되지 않은 edit 하면 편집하다. So unedited니까 편집되지 않은 treat 하면 가공 처리하다. 근데 untreated 가공 처리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고 편집되지 않고 가공되지도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일 때 그치? 정보가 이런 첨단 기술 방식으로 전달된다라는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어찌됐든 권위를 덧붙여줍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 어떤 게 잘못됐어? 위치가 위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뒤를 한번 보자. information이 주어 정보는 그리고 is conveyed 수동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자체를 완전한 거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완전한 구조 올 때는 접속사 that로 그치?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 대.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the fact. 동사는 add에 s 붙어 있는 as. authority가 목적어. 그럼 두 번째 있는 what라는 관계대명사는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the thing. 그리고 is conveyed의 주격 관계대명사 대. 그래서 the thing 대시 what가 돼서 맞게 쓰인 거고. 세 번째 있는 when이라는 건 접속사니까 the internet 주어고 is 동사 쓰여서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when. 잘 쓰인 거에 맞는 것이. 자, 579번에 뭐가 잘못됐나 찾아봅시다. Though it wasn't the soundest sleep we've ever had. 비록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깊은 잠은 아니었을지라도 the experience that sleeping under the star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사막 한복판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잠을 잔 경험은 is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Everyone should do,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at least,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once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최소한 한 번은 해야 하는 어떠한 것입니다.
나중에 군대 저기 강원도 가면 별이 잘 보여요. 어쨌든 현우는 군대 가면 당연히 거의 2년 가까이 매일 이런 별들을 볼 거고, 너 이제 남자친구 면회 가면 볼 수 있겠지? 이제 밤하늘에 진짜 별은 진짜 끝내줬던 것 같아. 뭐 미칠 정도로 아름다운 밤하늘이라 그럴까? 내 상황은 정말 미칠 정도로 괴롭지만 정말 그게 보여, 그게 보여. 그 은하수라는 거 있지? 구름이 아닌데 별무리 때문에 이렇게 막 흐릿하게 별들이 모여있는 게 그 정도로다가 밤하늘이. 근데 너무 추워서 막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에 그게 보여. 자, 어쨌든 잘못된 거 찾아봐라 그러면. 2번. 2번을 어떻게 고쳐야 되니? 오브가 되죠. 슬리핑이라는 동명사가 뒤에 나오니까 동격에 오브 전치사를 써서 so, the experience가 주어고요. is something의 is가 동사. 그럼 of 이하 sleeping under the stars in the middle of the desert가 바로 the experience와 동격을 이루는 그러한 전치사 of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동격은 별게 없구나. 이제 동격에서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지금 문장 구조를 좀 살펴봤지만 동격의 이 접속사 이거 절대 잊지 말고요.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랑 구별을 좀 해서 어차피 이 관계자라는 말하고 이 접속사라는 말은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명사가 하나 더 붙으니까 이게 이제 동격의 접속사로 쓰이더라도 앞에는 명사가 나오거든. 그리고 얘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도 앞에 명사가 나와서 얘는 선행사가 되는 거고 얘는 선행사가 아닌데 선행사처럼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지.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이걸 꼭 묻는 거야.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기에 대명사의 역할을 이 선행사가 뒤에서 채워줘서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니까 물론 복격일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건 관계대명사. 그래서 위치로도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인 거고 이건 이제 동격의 접속사니까 뒤가 완전한 구조가 나온다. 이거를 명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동격까지요. 궁금한 거 있나 한번 쭉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구문인데 비교 구문은 특히나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알면은 무기고 모르면 정말 힘들어지는 독해에서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꽤 많이 나오는 거거든. 암기를 해야 되는 표현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동격 구문 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월요일 날 볼 때는 2학년 수준의 이제 모의고사 책이 나갈 거야. 2학년 수준 모의고사 책을 풀어 나갈 건데 그래서 오늘은 딱히 모의고사 책이 없어서 단어 고교 수능 내신 1등급 단어 8장에 2, 3, 4만 하고 나서 사설 모의고사 하나를 풀 거야. 터미네이터랑 그 모의고사 대용 대성 사설 모의고사 하나 풀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대님, 네. 일단 시험들이 끝났고 1학기 일단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번 내가 여름방학 때 2학기 또 열심히 미리 선행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더 나아진